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인성 지도사 과정 교육론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강의 주제는 생활 지도 및 상담입니다. 저는 이 시간 강의를 담당한 이화국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이 시간 강의의 목차를 살펴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생활 지도가 무엇인가에 대한 이해를 하고, 생활 지도의 영역과, 그 다음에 상담의 개념, 상담의 절차, 상담의 유형, 상담의 수칙을 학습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생활 지도라는 영역과 상담이라는 영역 중에서 생활 지도가 무엇인가를 이해하고 생활 지도의 그 영역이 무엇인가를 살펴본 다음에 상담의 개념, 절차, 유형, 수칙을 차례로 논의하겠습니다. 첫째, 생활 지도의 문제에서 생활 지도란 무엇인가? 생활 지도의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생활 지도는 학교에서 주로 일어나고 있는 교과 지도, 또 아울러서 이루어지는 특별활동과 함께 학생들을 지도하는 중요한 그런 한 파트가 됩니다. 생활지도, 교과지도, 특별활동지도, 이게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지도의 유형입니다. 학교는 사회의 그런 축소판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나아가서 삶의 과정 중에서 당면하는 각종의 과업이랄지, 과제랄지, 그런 문제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길러주는 그런 활동이 생활지도라고 볼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학교에서의 그런 사회 축소 모형인 학교에서의 그런 생활 지도 능력을 신장시킴으로써 나중에 사회에 나가서 사회 생활을 잘할수 있도록 그런 능력을 길러주는 것이 생활지도의 의의라고 할수 있습니다. 다음에 생활지도는 어떤 생활지도 교사가 있어서 그 생활지도 교사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교사가 담당해야 될 그런 주요한 교육적 활동으로, 그 다음에 교사의 그런 모든 경험이나 활동을, 교사의 능력을 발휘해서 학생들한테 생활지도에 필요한 모든 경험이나 활동을 제공해 줌으로써 생활지도가 이루어지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생활지도의 목적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생활지도는 모든 학생이 대상으로 하지만은 그 모든 학생이 혹시나 어떤 문제 행동이나 정신 건강상의 문제가 있을 때 이것을 갖다가 예방을 하기 위한 그런 지도로 생활지도를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학생들이 생활의 목적과 결부시켜 원만하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아나갈 수 있고, 그 다음에 민주사회의 바람직한 구성원이 되고, 또그 구성원으로 사회복지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능력을 길러주는 것이 생활지도의 목적입니다. 이 생활지도를 통해서 학생들은 자신의 이해와 통찰력을 증진시키고, 그 다음에 자율적이고 자주적인 생활 습관을 갖도록 하고, 그 다음에 사회에 최대한 공헌을 할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또 다른 생활지도의 목적입니다. 또 살아가면서 당면하는 그런 수시로 당면한 자신의 문제를 파악을 하고, 살아갈 때 발생되는 그 문제를 파악하는 게 매우 중요하죠. 파악했으면 그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문제를 잘 파악하고 잘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을 지도하는 것이 생활지도의 목적이라 할수 있습니다. 다음에 생활지도의 원리는, 생활지도는 이렇게 하는 것이 좋다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겁니다. 첫째로, 생활지도는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해야 된다. 생활지도는 때에 따라서는 문제 있는 학생만 이렇게 생활지도를 한다고 생각하는 건데, 그렇지 않고 사실은 모든 학생이 대상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생활지도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정확한 자료나 객관적인 근거가 활용이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어떤 문제가 생겨서 그걸 치료하는 것보다 사전에 예방을 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되고, 처벌보다는 지도가 선행이 되어야 됩니다. 또한 학생의 자율성과
개성을 존중해 줘야 되고, 모든 학교의 지도가, 생활지도, 교과지도, 특별활동지도, 이 모든 지도가 사실은 학생의 전인교육의 측면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생활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생활지도 자체만의 그런 목적이 있지만은 그 목적이 전체의 학생의 전인교육이라는 그런 큰 목적의 테두리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활지도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잘못된 그런 개념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이건 과거의 생활지도를 그렇게 하기도 했고 그런 관점에서 보기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째는 생활지도가 문제 행동만을 다루는 그런 활동이다. 그러니까 보통 학생들은 생활지도가 필요 없다 하는 그런 생각이죠. 이건 매우 소극적이고 편협한 관점입니다. 모든 학생의 생활지도의 대상이 되어야 된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어떤 규율을 지키도록, 학교의 규율을 지키도록 하고, 만약 규율을 지키지 않으면 체벌을 하는 그런 것들이 생활지도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규율을 지키도록 잘 지도하고, 지도 방법들은 체벌이 아니라, 안내를 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주고 하는 식으로 이루어지는 게 바람직하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한때는, 학생운동이 굉장히 활발했죠. 특히 정부의 그런 정책에 반대하는 그런 학생 데모가 많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때는 교사나 교수들이 학생이 데모를 하지 못하도록, 그런 학생을 하지 못하도록, 학생운동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생활지도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그렇게 생각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어떤 사람들은 생활지도를 도덕교육의 한 방법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 도덕을 잘 지키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나 도덕은 도덕 나름대로의 사회를 살아가는 데 필요한 도덕적 규칙과 그 다음에 그것을 개선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논의로 가르치지만은 생활지도는 이 생활 전반에 걸쳐서 하는 것이지 도덕교육의 한 방법으로 생활지도를 하는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생활지도의 그 내용별 영역을, 사생활지도라는 그 내용들을 좀 살펴보면은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우선 학업지도. 학업지도는 그냥 교과지도라고 생각이 되죠? 교과지도라고 생각이 되지만은 학업지도에 대해 생활지도의 그런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교육적 측면에서 신입생들을 위해서 오리엔테이션 한다거나, 자, 우리 학교의 그런 학업의 지도는 어떤 형태로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한 일반적인 안내를 해준다거나, 또 일부 학업 부진아들한테 어떻게 해야 공부를 잘 효과적으로 할 수 있고 동기를 잘 유발할 수 있고와 같은 그런 교육을 시키는 것은 그 교과 내용을 직접 하는 것은 아니지만, 직접 교육을 하는 건 하지만 그 학업과 관련해서 부수적으로 이런 생활 지도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울러서 진로 지도입니다. 진로 지도라는 것은 이제 학생들의 자신의 적성이나 능력이나 흥미나 주의 여건에 따라서 상급 학교를 갈 때 어떤 학교를 갈 것인가 또는 어떤 학과를 갈 것인가 하는 것들을 결정하게 하고, 나중에 장차 직업을 어떤 직업을 선택하고 그러기 위해서 어떤 계획을 하고 어떤 준비를 하고 하는 그런 직업의 선택, 계획, 준비에 적응을 돕는 그런 진로 지도를 생활 지도로 할 수가 있다는 것이고요. 인성 지도입니다. 사실은 요즘 보면은 이런 지적인 능력이 우수한 학생보다 정서적인 인성이 좋은 학생이 나중에 사회에서 더 성공할 수 있다는 그런 주장들이 많이 대두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성 교육이 매우 강조되는데, 사람들이 다른 사람과 잘 조화로운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인성을 길러주고 발달시킬 수 있는 그런 것이 생활지도의 영역의 하나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건강지도. 건강이라는 건 우리가 몸의 건강을 많이 생각하지만은 그 신체적 건강과 함께 정신적 건강도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에 신체적인 장애가 생겼다고 그러면 그에 대한 상담도 할 수 있고, 불안이나 노이로제, 정신질환 같은 그런 것을 학생들이 이게 어떤 것인가에 대한 이해를 시키고 그런 것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정신위생이 또는 정신건강교육이 건강지도로서 생활지도의 한 영역이 된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여가지도인데요. 학생이 생활주의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이제 학습에 많은 활동을 소비로 하고 그 다음에 부분적인 그런 여가 시간이 있는데 우리는 학생들은 사실은 여가 시간이 매우 제한되죠. 학교에서도 수업에 몰리고 학교 수업이 끝나면 또 학원으로 또 몰리고 그래서 학생들이 여가를 갈 시간이 참 별로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이제 짬짬 틈이 나면은 옛날에는 TV를 열심히 봤지만 요즘은 휴대폰을 가지고 살죠? 휴대폰을 가지고 하는데 그 휴대폰을 가지고 사는 것이 별로 좋은 여가 활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교과 활동을 하고 남은 그 여가 활동을 어떻게 보내는 것이 적절한가 하는 것을 지도하는 그런 여가 지도도 생활 지도 내용의 한 영역이고요. 그다음에 사회성 지도라는 것은 생활이 나중에 사회생활을 할 때에 제일 중요한 건 다른 사람과 어떻게 원만한 대인관계를 가질 것인가. 이것은 학교에서는 이제 교우관계, 가족에서는 이제 가족관계, 그런 원만한 대인관계, 교우관계, 가족관계를 어떻게 수립하고 유지하기에 필요한 그런 지식과 기술과 정보를 제공해주는 그런 사회성 지도가 생활 지도 내용의 또 다른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생활지도 내용의 그런 영역을 봤는데요. 이번에는 생활지도 활동별 영역을 살펴보겠습니다. 생활지도를 하기 위해서는 우선 교사는 학생의 이해 활동을 해야 됩니다. 학생의 이해 활동을 해야 할 것은 다양하죠. 학생의 가정 환경을 파악하는 것도 학생의 이해를 하는데 아주 중요한 그런 요소입니다. 그 다음에 학업을 얼마나 잘 성취했나? 지적인 능력이 어느 정도인가, 학업 적성, 신체적, 정신적, 건강 상태, 아주 특별한 재능이 있는지의 여부, 성격, 종교, 친구 관계, 장래 계획 등 학생에 관해서 학생을 이해하는 데는 매우 다양한 정보들이 필요하죠. 이런 것을 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필요하다고 그러면 그런 것을 조사하기 위해서 이런 표준화 검사 같은 걸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학생에 관한 이해를 하기 위한 많은 정보를 수집을 했으면은 그런 정보들은 학생이 어떤 문제 직면에서 자기가 의사결정을 하고 싶다. 나 진학의 의사결정, 그 다음에 직업의 의사결정, 진로 의사결정, 그 다음에 친구 문제가 생겼을 때 의사결정, 이런 다양한 의사결정을 하고 싶을 때에 교사는 그 자기가 수집한 정보를 제공하고 그렇게 제공해갖고 개인이 자신의 성장과 사회적인 적응을 잘할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정보의 제공 활동입니다. 또 상담 활동은 학생이 가지고 있는 그런 정서적인 문제들을 갖다 해결하기 위해서 교사가 적극 나서서 학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문제 해결의 능력을 길러줄 수 있도록 이런 상담 활동을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진로 지도도 생활 지도의 그런 활동 영역입니다. 예를 들어서 학생들이 이제 진학을 하고 싶다거나 취업을 한다거나 또는 학교 내에서 어떤 특별 활동을 해야 되는데 어떤 부서를 선택할 것인가 하는 그 작은 문제까지 이것은 이런 거에 대한 정보 또 학생이 자신의 능력, 취미, 소질 등을 고려해서 자기가 있어야 할 위치를 현명하게 의사결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러니까 학생이 학교건, 가정이건, 사회건, 거기에서 내가 어떤 위치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한 것을 도와주는, 그 의사결정을 하는 걸 도와주는 것이 진로 지도고 배치 활동으로 생활 지도의 한 영역이 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협력 활동인데요. 자, 협력 활동은 이런 생활 지도를 할때 자기 혼자만 하는 건 아니죠? 이런 자료를 갖다가 수집하고 제공할 때, 이런 전문적인 조력이 필요하거나 또는 관계 인사 또는 관계기관과의 그런 유대관계를 가지고 협력을 해가면서 생활 지도를 하는 그런 활동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같은 교사끼리 협력할 수도 있고요. 전문가와 협력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관계기관과 협력할 수 있고, 이 다양한 협력을 통해서 생활 지도를 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추수지도 활동이라는 건 추수지도라는 건 어떤 지도를 하고 이어서
그 후에도 지도하는 걸 체술지도 활동 지도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미 어떤 생활 지도를 받았던 그런 학생들한테 계속적으로 그의 성장과 발달을 도와 보다 나은 적응하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생활 지도를 받았으면 그 당시에 어떤 문제가 해결이 됐을 수도 있고 해결이 미진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고 지금은 다른 문제는 없는지 이렇게 계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그 학생들이 보다 많은 적응을 할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을 추수 지도 활동이라고 그러는데 이것도 생활 지도의 또 다른 활동별 영역이 됩니다. 이상으로 생활 지도에 대한 그런 고찰을 마치고 이어서는 상담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학교에서 교사는 많은 그런 상담 활동에 임하게 되죠. 아주 간단한 상담부터 또는 상당히 심각한 상담까지 또 때에 따라서는 학교에 상담을 전담으로는 그런 본격적인 상담을 할수 있는 상담 교사가 배치되기도 합니다. 그럼 이 상담이라는 건 뭘까요? 상담에는 우선 상담자와 내담자, 상담을 해주는 사람, 카운슬러라고 그러죠? 해주는 사람과 그 다음에 상담을 받으러 오는 사람, 내담자라고 그러는데요. 또는 피상담자라는 말을 씁니다. 카운슬리라고 그러죠? 이둘 사이의 관계인데요. 상담자가 내담자한테 어떤 내담자의 정신 세계를 잘 파악을 해서 뭘 통해서 이 부분의 그런 상담을 통해서 대화를 통해서 잘 파악하고 그 내담자가 자기의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도록 자기의 문제를 해결하려면은 정서적인, 인지적인, 행동적인 변화를 해야 되는데 그 변화를 이끄는 그런 활동 또는 관계를 상담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상담은 어떤 특성이 있느냐? 상담 활동은 어떤 특성이 있느냐? 첫째는 상담 활동은 내담자의 자발성에 의존한다는 겁니다. 그 상담은 교사가 너 상담 받아 이렇게 끌어들이는 것이 아니라 학생이 나 이런 문제를 좀 상담을 받고 싶습니다. 이런 문제는 상담을 받고 싶습니다라 이렇게 말을 하잖아도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해결했으면 좋을까요? 온다고 그러면 벌써 그것은 상담을 신청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상담은 내담자가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하고 여러 심리적인 특성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시키도록 지원하는 활동이다. 그리고 상담자는 내담자가 가진 문제를 이제 청취를 해서 파악을 한 다음에 지시를 이렇게 해라 저렇게 지시를 하는 게 아니라 필요한 그런 지식과 기술과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내담자가 의사결정하도록 지원해주는 그런 활동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상담을 통해서 내담자는 성장과 발달을 촉진하는 그런 과정에 들어서고 이런 심리적인 조력 과정이 상담의 특성이고요. 그 다음에 행동 변화를 시키기 위해서 그 내담자를 파악을 해야 되겠죠? 그 파악하는 것은 주로 면접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물론 요즘은 사이버 상담 같은 데는 면담을 하지 않고도, 면담이라 서로 얼굴을 맞대지 않고도 이런 사이버 상담을 할수 있고, 그 다음에 동시적인 게 아니라 내담자가 상담자한테 이메일을 보내서 자기 문제를 설명한 다음에 상담자는 그것을 읽고 다시 내담자한테 처방을 해줄 수도 있고 조언을 해줄 수도 있는 그런 것도 있지만은 일반적으로는 상담자와 내담자 얼굴을 맞대고 상담자가 내담자의 의견, 문제점들을 갖다 청취해서 내담자의 상태를 파악하는 그런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아울러서 상담은 일반적으로 비공개로 이루어집니다. 상담은. 왜 그러냐면 상담에 그 정서적인 문제 또는 정신적인 문제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외부로 노출되면 안 되겠죠? 따라서 이런 비공개로 이루어지고 내담자의 비밀이 보장이 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다음에 상담의 개념 중에서 상담의 목표가 무엇인가를 좀더 분명하게 해보겠습니다. 상담이라는 건 첫째, 내담자의 정신 건강을 촉진하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물론 바람직한 행동 변화를 유도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런 단순한 부적응 행동을 치료하는 거, 거기에 그치지 않고 보다 적극적으로 내담자의 정신 건강을 촉진시키는 것이 상담의 목표고요.
그 다음에 내담자의 사고랄지 행동, 결정을 자기의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내담자가 자율적인 의사결정을 해야 된다고 그랬죠? 자율적인 의사결정이 효율성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내담자를 돕는 것이 상담의 목표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상담의 절차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상담의 절차의 첫 번째 것은 수용인데요. 상담은 일반적으로 이런 절차들을 거치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수용이라는 것은 모든 상담에 다 중요한 그런 요소고요. 수용은 받아들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어떤 위협감이나 의무감 없이 내담자와 상담자가 이렇게 대화를 해야 되는데, 그렇기 위해서는 상담자가 내담자를 무조건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상담자가 뭐 이의를 제기해서 왜 뭐 무슨 얘기야 그럴 수 없어 뭐 이렇게 한다거나 내담자의 그 대화를 다 수용하지 않으면은 이런 수용의 상태가 되지를 않는 것이죠. 그 다음에 내담자가 편안한 그런 마음으로 이야기를 계속한다고 그러면은 그 핵심이 무엇인가를 파악하고 거기에 대해서 적절히 반응을 해줘야 되는 것이 그런 상담의 그런 절차입니다. 그리고 상담자는 이제 내담자 무언 얘기를 하면은 그 얘기 자체에 대해서 내담자가 얘기하는 그 내용 자체보다는 지금 상담자가 어떤 그런 상담의 과제를 가지고 나한테 왔나 하는 그 상담자한테 더 진상을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에 상담 절차는 명료합니다. 상담 과정에서 내담자하고 상담자하고 라포 강성된다고 그러죠.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되면 좀 얘기하지만은 그 얘기하는 그 상담자에게 자기를 설명하고 문제를 제시하고 그 다음에 문제에 대해서 설명하는 그런 내담자의 그런 발언이 좀 막연하다 할 경우에는 상담자가 그걸 분명하게 간결하게 정리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아 이런 얘기예요. 아 이렇다는 것입니까? 이렇게 해서 그렇게 상담자가 내담자가 간결하게 요점을 이렇게 말해주면은 내담자는 자기의 생각을 정리해서 좀 더 분명한 그런 상담 과정을 거칠 수가 있는 것이고요. 이런 명료하는 그런 부분적인 것이고, 이 얘기라는 것은 내담자가 이것저것 이렇게 얘기를 자꾸 늘어놨다 보니까 이게 산만해가지고 뭐가 중점적인지 요약을 할 수가 없을 경우에 지금까지 얘기한 걸 지금까지 무엇을 얘기를 하는데 아 이것은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것이지 하고 그 내담자가 산만하게 진술한 것을 갖다가 재조직해서 간결하게 줄이는 그런 요약 과정이 그 다음에 상담 절차고요. 그 다음에 절차는 내면화입니다. 내면화라는 것은 내담자가 지금까지 자기가 얘기를 하면서 또 상담자와 의견을 나누면서 보니까 자기가 그릇된 감정 또는 현실에 맞지 않은 경험과 일치되지 않은 그런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고 그러면 그것을 드러내고 내담자가 스스로 그걸 인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자기 내면화시키도록 그 감정에 대한 인지를 내면화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절차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해석이라는 것은 내담자가 자기가 직접 진술하지는 않지만은 그 진술한 내용이나 개념을 과거의 경험이나 진술된 것을 토대로 해서 추론해가지고 아 이것은 이런 문제구나고 해석을 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상담자는 내담자가 얘기한 것만을 가지고 자기의 의견을 얘기하고 정보를 제공하고 처방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바탕으로 자기 나름대로의 그런 추론을 해가지고 그 추론을 바탕으로 학생을 또는 그 내담자에게 도움이 되는 말을 해줘야 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상담의 유형. 상담은 몇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지시적인 상담이고요. 그럼 또 하나는 뭐겠습니까? 비지시적인 상담이겠죠? 자, 지시적인 상담이라는 것은 내담자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어떤 해석을 내려주고 제 생각에는 이러이러기 때문에 그러는 것 같습니다. 그러고 정보를 제공해주고 조언을 제공해주는 상당히 이런 적극적인 상담을 이런 지시적 상담이라고 합니다. 학생들한테 또는 내담자한테 어떤 사항을 지시를 해주는 거니까요.
이때는 상담자의 객관적 자료, 그 다음에 전문적인 식견, 이걸 가지고 내담자에게 충고하고 조언을 해주는 그런 상담자가 자기 전문성을 발휘해가지고 내담자한테 수집한 그 정보를 합쳐가지고 조언을 해주는 것이고요. 이것은 지시적 상담을 하려면 분석하고 종합하고 진단, 예진, 상담, 추수 활동의 단계를 쓴다고 그랬는데 지금까지 그런 학생과 대화를 나눈 것을 다 분석하고 종합해서 자기가 진단을 해야 되죠. 진단한 다음에 예진이라는 것은 아 이거 이게 이런가 다시 학생들한테 물어보고 확실히 자기 진단한 것이 맞은가를 체크를 해서 그에 대해 상담을 해주고 그 다음에 추수활동까지를 하는 그런 단계가 지시적 상담의 일반적인 절차입니다. 다음에 비지시적 상담이라는 것은 인간은 원천적으로 자기가 자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그런 게 바탕을 두고 있는데 즉 자아이론의 바탕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성장하는 힘과 자기적인 힘이 존재한다는 그런 전제를 바탕으로 비지시적 상담이 이루어지는 건데요. 상담의 진행 과정을 내담자 중심으로 하고 상담자가 주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담자가 자기가 주도적으로 하고 그러면 상담자는 내담자가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보조해주는 아까는 자기 전문성을 발휘해서 지도해주고 지시해주는 거였죠. 이제는 그걸 보조해주는 것이고 이때는 비위협적이고 수용적이어야 되며 자유스러운 분위기를 조성해서 내담자가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도록 상담자의 의견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자기 의견을 제시하는 과정에서 아 이렇구나 하고 파악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수용적인 자세를 갖도록 해주는 것이 비지시적인 상담의 그런 절차입니다. 그러나 대개는 이런 절충식 상담을 하는데 왜 그러냐면은 내담자가 안고 있는 문제가 다양하죠. 다양해서 이건 지시적, 저건 비지시적 이렇게 할 수는 없고 때에 따라서는 지시적인 방법, 때에 따라서는 비지시적인 방법의 그런 장점을 좀 살려서 이런 절충적인 상담을 하는 것을 절충적 상담이라고 하고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보면은 지능이 높고 적극적이고 고학년인 학생일수록 이런 비지시적 상담이 효과적이고요. 왜냐면 자기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할 능력들이 큰 학생들이죠. 그러나 내담자의 태도가 부정적이고 뭐 시큰둥한달지, 그 다음에 비협조적이고 자기 문제도 잘 얘기하지 않고 이럴 때는 상담자가 좀더 적극적으로 주도적으로 끌어가면서 지시적 상담을 하는 것이 효과적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상담의 수칙. 상담을 할 때는 이렇게 해라 하는 그런 수칙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내담자에게 친근감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 상담자는 내담자가 오면은 내담자가 부담을 느끼지 않고 그저 친한 친구처럼 마음을 터놓고 얘기할 수 있도록 그런 친근감을 가지고 얘기할 수 있도록 해야죠. 그 다음에 내담자가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가를 갖다가 끄집어내고 파악을 하려고 하는 그런 것보다도 자기가 그런 걸 파악을 했더라도 내담자가 스스로 그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더 낫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문제가 이것이요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얘기를 해 나가는 과정에 아 내가 문제가 이거구나 이렇게 깨닫게 해주면 더 좋은 상담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어떤 문제가 있으면은 내담자 더불어 그 해결 방안을 모색한다는 그런 관점에서 상담을 할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내담자 입장에서 문제를 보고 해결책을 어떤 문제라는 것은 그 문제의 당사자의 입장이 있고, 주변의 객관적인 입장이 있고, 상담자가 보는 입장이 있죠? 그러나 제일 중요한 건 내담자의 입장에서 해결책을 모색해야 되고, 자기 의견이 안 맞다거나, 아, 상담자가 볼 때는 내담자가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다. 그러면 왜 그런 엉뚱한 얘기를 하느냐? 그것은 맞지 않다. 이렇게 하면은 언쟁이 생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의견의 대립이 생길 수도 있죠? 그렇게 하고는 적절한 상담을 할수 없기 때문에 내담자와 언쟁을 벌인댈지, 그 다음에 의견상의 대립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상담 수칙의 중요한 그런 요소입니다. 그 다음으로 내담자의 느낌이나 감정에 더 관심을 가져야 된다.
얘기를 하다 보면 상담자가 무슨 얘기를 쭉 하냐죠. 얘기하면 그 얘기는 내용에 주의가 팔려서 관심이 쏟아져 갖고 상담자가 지금 뭘 느끼고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는가를 약간 소홀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내담자의 그 느낌이나 감정을 더 관심을 갖고 중요시하고 내담자의 얘기는 그 내용은 부수적으로 그 정보를 파악하고 그 다음에 이해하는데 사용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내담자를 하여금 감정을 언어로 표현하도록 접촉한다. 상담은 말로 지금 서로 대화를 해가면서죠. 그런데 그 대화로 해나가는 것인데 내담자가 자기의 생각을 이렇게 말로 언어로 표현하는 그런 능력이 부족하거나 또는 내성적이거나 하면은 자꾸 그것을 말해보도록 자꾸 촉구 격려해서 내담자의 그 내적인 상태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어떤 내담자 가져온 문제에 관련된 그런 질문을 좀 광범위하게 해서 아주 단편적이고 내담자가 제시한 아주 한정적인 그 문제에 그치지 말고 좀더 포괄적으로 그런 질문을 해서 상담을 도입하고 전개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도 얘기했듯이 내담자와 상담자가 함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같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상담자는 꾸준한 인내와 노력으로 해야 된다. 왜냐면 말을 듣다 보면은 엉뚱한 얘기도 있을 수가 있고, 중언부언할 수도 있고, 이해가 가지 않은 얘기를 할 수도 있고, 화나는 얘기도 있고, 그렇겠지만은 그런 것들을 꾹 참고 인내와 노력으로 상담이 임해야 되만 그런 성공적인 상담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학생의 생활 지도와 상담에 관련된 그런 강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